최근 넷플릭스 지금 우리 학교는이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반장 천엄나 역할을 맡은 조희연이 사는 집에 누리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과거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초호화 저택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는 것을 근거로 조희연의 금수저설이 제기됐다. 일부 누리꾼은 조희연이 사진을 찍은 곳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마크힐스가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다. 조희연이 인스타그램 등에 올린 사진을 통해 이 같은 추측을 내놨다. 마크힐스는 수많은 정직의 인사와 연예인들이 거주하는 럭셔리 아파트다. 매매가가 무려 80억 원에 이른다. 이 아파트는 한때 전국에서 전셋값이 가장 비쌌던 곳으로도 유명하다. 이뿐만 아니라 조희연이 한 회사 대표의 딸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해 조희연은 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제 집 아니고 오은의 집이에요 라는 댓글을 캡처해 공유하며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았다. 과거에 했던 해명을 다시 가져와 최근 제기된 금수저설이 사실이 아님을 알린 것이다. 조희연 소속사도 사진 속 집은 조희연 친구의 집이라며 소속사 근처 작은 집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 평범한 대학생이라고 해명했다. 이상이다.